경기도 의정부시가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며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5일 의정부시는 광복회 주관으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를 신한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의정부 시립무용단의 신나는 북춤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소생시키는 것이 광복입니다. 우리의 독립투쟁은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평화통일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역사정신의 회복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회복은 화합과 통합입니다. 자, 이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민주적 평화통일과 살기 좋은 조국을 만들어갈 책임감을 가집시다. 기념식에는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일반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립무용단은 아름다운 부채춤으로 행사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나라 사랑의 한 마음으로 유공자와 유가족의 포창을 축하했습니다. 독립유공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보훈 정책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지금 저는 무거운 소임과 함께 의정부의 발전된 내일에 대한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4년간의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시립 합창단과 시민이 목청껏 부르는 광복절 노래와 만세 삼창은 제8기 민선 시장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의정부시의 역사적 고찰을 동반한 발전의 약속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